짠!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 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딸과 중학교 가기 전에 꼭 하면 좋을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중학교 1학년일 뿐이니까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그냥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소소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은아, 넌 중학교 가기 전에 꼭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중학교 가면은 아무래도 수업도 훨씬 늦게 끝나고 이러저러 수행 준비도 할 게 많으니까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줘. 최대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기보다는 최대한 여러 종류의 책을 다양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너는 네가 읽고 싶은 것만 읽지 않았니? 그래서 후회하는 중이야. 아, 오케이. 좋았어. 너는 만약에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책을 정말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 나는 생각보다 그래도 중학생이 돼도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1은 시험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학교도 늦게 끝나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 시간 없는데 맨날 네이버 웹툰 보고 있지 않니? 그리고 주변에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책을 많이 읽더라고. 아하, 그렇구나. 아, 맞아. 책 독후감. 그리고 책을 읽을 때 한번 독후감을 스스로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 어떠한 포맷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긴 줄로 작성해보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왜냐하면은 중학교 가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을,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책 권장도서를 읽고 쓴 책들을 책을 쓰는 게 아니구나. 잠깐만. NG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읽은 권장도서들을 독후감으로 써서 선생님께 제출하면은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따로 써주시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아하, 너희 학교가 그렇구나. 그래. 우리 학교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근데 그 형식이 학교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로 줄글로 된 형식이 많아가지고 한번 줄글로 길게 써보는 독후감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첫 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여러 과목에 관련된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책에 재미있게 읽은 책, 인상 깊은 책들을 한번 길게 줄글로 독후감으로 작성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두 번째로 꼭 하면 좋을 만한 게 있는지? 두 번째로 하면 좋을 거는 수학선행. 수학선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는 사실 수학선행을 거의 안 했잖아. 근데 뭐 아이들에 따라서 뭐 고등학교 것까지 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근데 하은이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놔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 일단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대부분 2년씩, 1년씩, 많게는 막 5년씩도 선행을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너가 안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일단 진짜 최소 한 학기는 선행을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1년 해놓으면은 진짜 여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학교만 그럴 수도 있는데 중학교가 생각보다 수학 진도가 늦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개념 나가고 기본 문제만 푸는 거였다면 중학교는 응용학습과 심화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도가 늦어가지고 한 1년 정도만 해놔도 충분히 여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원 안 다니는데 앞으로도 좀 다닐 생각은 없는 거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자유학년제니까 안 다녀도 될 것 같고 이제 2학년 되면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그치. 중학교 들어가면 이런 애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학원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서 학교 수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아, 좋은 질문이야. 스스로 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 여러분, 아, 잠깐만, 나 교정께서 발음이 이상한. 왜냐면 이게 입술이 안 닫히잖아. 아, 오케이. 교정 꼈다고 얘기 지금 했잖아. 여러분, 저도 학원에 안 다녀서 아는데. 네? 저도 학원에 안 다녔는데 지금도 안 다니고 있고. 이게 확실히 수학 학원은 다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솔직히 자기만 공부를 할 의지가 있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니, 근데 대신, 스스로 찾아보고, 많이 찾아보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학원 주변 애들 다 다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불안해질 수 있지만, 자기만 혼자 잘 자신이 있다면은, 뭐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완전히 독학은 말고, 그래도 인강 들으면서 중학교 학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강 들으면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어라. 두 번째 선행은 한 학년 해놓으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세 번째로 꼭 하면 좋을 게 있을까? 일단 첫 번째에서도 독후감 쓰기로 언급은 했는데, 세 번째로 긴 줄글, 여러분 글쓰기, 그런 거 써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이유는요? 왜냐하면, 주로 추천하는 글쓰기 형식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독후감이나, 아니면 뭐 자유주제도 좋고, 일기도 좋고, 논설문도 좋은데, 아무래도, 논설문 형식의 약간 논리적인 글쓰기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6학년, 5학년 교육과정에, 고학년 교육과정에 일단 논설문 쓰기 이런 게 많이 나와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긴 해요. 근데 집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중학교 가면은, 특히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행평가예요. 저희 학교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쓰고 25줄 넘게까지 쓰고 외워서 수행평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생각으로 쓰는 게 진짜 많아요. 수학도 서술형이 진짜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꼭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를 길게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글을 잘쓸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글을 좀더 쉽게 쓸수 있는 아무래도 주변을 보면은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글을 잘 쓰더라고요. 앞서 독서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실 저도 요즘 책을 잘안 읽어서 읽어야 하긴 한데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작가들의 표현이나 여러 가지 단어의 뜻, 어휘 이런 거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쓰고 싶다면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지금 책 많이 읽은 편 아니야, 하은이는? 어렸을 땐 많이 읽었지.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커가면서. 그래, 네이버 웹툰즈는 끊고 이제 책 아니, 좀뭐 읽자. 네이버를 말하면 안 되지. 그거 좀 그렇잖아. 그 나이 좀 네이버 안 보고 카카오 봐가지고. 예, 그래? 좀 바뀌었어. 그래. 이런 거 넣어도 돼? 너도 돼. 네, 책을 많이 봐야죠, 저도. 네. 각오한 거야? 네.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친구도 많이 사귀어보고. 아, 근데 그것도 되게 궁금해. 하은이가 엄마랑 엄마표 코칭영어 엄마 책을 썼잖아. 그 코칭영어 하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또 되게 궁금해. 저는 사실 1학년에서 3학년쯤에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저희 엄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시즌이 안 맞는 게, 뭐, 원래 3월 그쯤에 올리지 않아? 괜찮아, 어쨌든. 시즌 좀안 맞기는 많이 안 맞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린 거는 독서인데, 네, 일단 중학교 올라가면은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다양한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독후감으로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맞다, 수학이나, 특히 수학. 진도가 생각보다 느리니까,
선행을 너무 급하게 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1년 정도 하면 여유롭게 학습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대신 초등학교 때 아무래도 중학교에서는 심화 응용학습을 많이 다 보니까 그런 기본 문제보다는 초등학교, 확실히 초등학생들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게 학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심화학습. 그게 그거잖아. 세 번째로는, 글쓰기. 오케이. 글쓰기를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고요. 아, 진짜? 너무 즐거워요. 아니, 엄마가 혼자 막 찍었었잖아. 근데 이렇게 혼자 막 찍었었는데 이렇게 같이 찍어보니까 어때? 같이 찍어보니까 재밌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막 이게 여러분이 막 아니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중학교 1학년일 뿐이니까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 그냥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소소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니, 뭐 이거 너무 올드하지 않아? 이거 너무 올드해? 그럼 어떻게? 얍. 안녕.